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세븐틴 백과사전. 2015년 데뷔한 세븐틴이 올해로 어느덧 데뷔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앨범 판매량 신기록을 쓴 데 이어 일본 오리콘 차트까지 정복했죠. 13인 13세 각각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세븐틴. 멤버는 13명인데 왜 이름은 세븐틴일까요? 3세대 K-POP 대표 그룹 중 하나인 세븐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멤버 수가 많아서 총 3개의 유닛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유닛별로 리더가 따로 있는 3권 분립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 안무, 창작까지 직접 참여하는 자체 제작도 세븐틴의 각 유닛별 멤버에 대해 알아볼까요? 연말 시상식에서 보여준 무대로 글로벌 캐런 유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팬덤이 대폭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팬덤 캐럿 외에도 자체 콘텐츠 고인 세븐틴의 시청층을 캐럿에서 파생시켜 큐빅이라고 부릅니다. 세븐틴의 존재 이유이자 영원한 단짝인 팬덤 캐럿. 왜 캐럿일까요? 캐럿이란? 보석의 질량 단위로 세븐틴이라는 다이아몬드를 빛내줄 존재를 말하며 숫자가 클수록 그 가치가 높아집니다. 팬이 많아질수록 팀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데뷔 앨범 초동 판매량은 1,400장에 불과했지만 최근 미니 10집 FML의 초동 판매량 455만 장을 기록하며 K-POP 가수 앨범 초동 판매량 2위를 달성한 세븐틴. 전 세계적으로 음반 발매 첫날 판매량 300만 장을 넘긴 유일한 아티스트로 성장하였습니다. 계단식 성장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세븐틴의 데뷔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인원 그룹인 만큼 성격도 제각각, 외모도 제각각. 멤버 간의 끈끈한 우정과 더불어 다양하고 환상적인 케미로 한국 팬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있습니다. 멤버별로 어떤 케미 조합이 있을까요?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세븐틴의 어느 멋진 날과 자체 컨텐츠 고인 세븐틴을 통해 보여준 독보적인 캐릭터들로 수십 개의 개성 넘치는 별명들이 생겨난 세븐틴. 특히 리더인 에스쿱스는 아이돌계에서 별명부자라고 불릴 만큼 별명이 계속 쌓여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하죠. 뜻을 알면 이해되는 세븐틴의 어려운 별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세븐틴은 최근 FML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손오공으로 5관왕을 거머쥐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수상 소감으로 이쁘다로 음악방송 첫 1위를 했는데 오늘이 7주년이다. 또 1위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팬들께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첫 1위의 순간부터 8주년까지 1위는 총 몇 번이었을까요? 누군가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겐 한 줄기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세븐틴은 기념일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히 뜻깊은 선행활동을 펼치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멤버 중 호시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2021년 경기 남양주시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멋진 세븐틴이 어떤 선행을 펼쳤을까요? 세븐틴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7월 20일에서 22일 이틀간 세븐틴 투어 팔로우 투 서울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월드투어 이후 13개월 만에 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매 앨범마다 자체 기록을 경신하여 커리어 하이를 증명해내고 있는 세븐틴의 더 빛나고 활기찬 미래를 응원합니다.